오늘도 이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자유와 종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지 사도 바울은 우상에 올라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주 연속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종노릇. 자, 자유와 종노릇은 이게 총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자유와 종노릇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유인은 그 누구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은 자유가 없고 주인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두 개념은, 자유와 종노릇이라고 하는 개념은 합쳐질 수 없는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이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 자유와 종노릇, 이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하나로 융합시켰어요. 자유인은 종노릇하지 않는데, 종은 자유가 없는데, 자유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종노릇과 자유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로 합쳤다는 거죠. 자, 그 합친 게 뭐냐면 자유인으로서 종노릇하기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예요. 자유인으로서 종노릇하기, 또 종노릇하는 자유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섬겼어요. 그게 종노릇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종이 아닌데 자유인인데 종처럼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겠죠.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소한 것들은 모두 양보했고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 주었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의 의지를 접고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종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뭐 사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 끝에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제일 중요한 건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중요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그거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이래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권위가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비굴하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노릇하는 진짜 종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자유인이,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자유인이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제한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게 자유인으로서의 종노릇하기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자유인으로서 종노릇하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줄쳐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나의 지지자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바울이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민족
바울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명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에게서의 소명의식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바울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거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명을 받았는데 이 소명의식이 굉장히 투철해가지고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 자세히 강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화가 있다는 말,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다는 말이죠. 복음서에서는 이 말이 주로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제 스승이신 김세인 교수님은 이 부분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요. 말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분의 신학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또 구원론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써야 됩니다. 글을 써야 돼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큰 꾸중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문자로 해석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도 돼요. 만일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큰 꾸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나요? 바울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이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19절 마지막에 여러분이 줄친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다 뭐 했어요? 내가 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그게 바울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만남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교제도 하고 뭐 같이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중요한, 더 숭고한 목적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을 향하여. 인간적인 만남도 가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이처럼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인생의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종노릇하기예요. 종노릇하기. 예? 그 종노릇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종노릇.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바울을 속박할 수 없었고요.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권력자도,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바울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그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노릇의 삶을.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셨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어요? 저 고통과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슨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권위를 행사하고 대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목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종노릇 했어요. 다른 사람도 섬겼어요. 그 종노릇 하는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 중요한 목표로 삼고,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면서 섬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종노릇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종노릇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20절에서 23절. 제가 화면에는 중요한 말씀만 써봤으니까 성경책을 보세요. 20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얻는다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또 그 이방인들에게 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춰줬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까지 훼손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상이에요. 아닌 이상. 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는 약한 자들에게 또 다 맞춰주고, 다양한 문화와 관습과 성격과 취미와 기호를 가진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자기 의지대로 방식대로 고집하지 않고 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양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종노릇 했다는 말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맞춰줬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종노릇 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기호나 취미와 같은 사소한 인간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를 접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줬어요. 자,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음식법, 안식일법, 나를 지키는 거죠. 또 할례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과 같은 정해진 날들을 철저히 지켰고 할례를 고집했으며 특히 율법에서 그만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와 같이 헬라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음식에 관한 그런 법이었다는 걸 우리 8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바울은 이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무슨 그게 똑같은 고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알고 감사하면 먹으면 된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들과 식사도 하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음식이나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는 다 그런 걸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런 걸 다 자유를 제한하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와 전통에 다 맞춰줬다는 겁니다. 양보하고. 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일 바울이 나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막 우상이 올라갔던 고기도 먹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혐오스러워하는 일도 막 행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로 상종도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가 있지만 권리도 있지만 그걸 다 스스로 제한하고 유대인들에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지만은 또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취미와 기호도 존중해주고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또 거기에 다 양보하고 맞춰줬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만났을 때는 약한 자들에게 맞춰줬고 다양한 배경과 관습과 문화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다 그들에게 양보하고 맞춰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행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마치 종이 주인의 모든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다 맞춰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게 바울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닌 이상 나머지는 다 양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다른 부분들은 다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맞추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종처럼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종로로 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과 수사학과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식을 가진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좋은 가문인 귀족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군납 텐트를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군납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도 받고 돈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 내려다보면서 부려먹고 살 자기 의지대로.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를 다 망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이 표현은 나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자유를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 양보하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종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섬기죠. 다 잘생긴 웨이터라니까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인사도 폴더 인사 90도로 탁 인사를 하면서 그냥 조그만 식당에 갔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대접을 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요. 왜 이렇게 섬기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 왜? 그 사람 다음에 또 오게 하려고 굉장히 최대한 섬기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다시 오게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직원들은 까다로운 사람, 성격이 괴팍한 사람, 성마른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친절하게 섬깁니다. 마치 종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들의 그 까다로운 취향에 다 맞춰주죠. 탁 웃으면서 이렇게 다 맞춰줘요. 응? 왜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시 우리 식당에 와서 또 밥을 먹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건너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SK 주유소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몇 군데서 휘발유를 넣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주유소더라. 엄청 한 200원 차이가 나요, 여기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안 넣었어요. 기름을 안 넣었는데 어느 날 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분은 직원이 하나도 없고 혼자다요, 혼자. 가끔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면은 혼자 기름 넣었다가 또 세차하러 가면 뛰어가가지고 또 세차하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이 사람이 몇 달 하더니 얼마 전에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네? SK인데 현대로 이제 쫙 바꾸고 이 새로운 사람은 네? 좀 다르더라고요. 경영 방식도. 전부 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다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넣는 것도 다 셀프로 넣는 걸로 싹 바꾸고 그 다음에 제일 바뀐 게 뭐냐면 저 세차하는 기계를 완전히 낡은 게 있었는데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저도 최신형 세차는 처음 해봤는데 3,000원만 더 내면 차 밑에 시다발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 밑에를 다 세차해야죠. 3,000. 또 3,000원 더 내면은 광택 다른 엄청나게 좋은 기계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을 넣으면 또 깎아주잖아요. 예? DC 해주잖아요. 7만 원 넣으면 또 깎아줘요. 그래서 기름 싹 세차로 들어갔더니 기계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 세차 한번 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가 또 뭐 홍보해 온다 아니면 괜히 또 홍보해 주네. 쫙 닦은 다음에 또 싹 나오면 이제 바깥에 물기 닦아주잖아요. 나오는데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폴더 인사 딱. 이전에는 제가 여기 20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 주유소에서. 하더니 탁 문 열어주고 내린 다음에 그걸 닦아줄 뿐만 아니라 문을 다 열고 진공청소에 가서 내부 청소도 다 해줘요. 내부 청소에 다 해주는데 내부 청소는 여기서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트렁크는 안 해주는데 트렁크까지 해줘. 트렁크 촤. 이 서비스가 달라요. 에? 너무너무 딱 해가지고 또 갈 때 딱 한 다음에 갈 때 또 촤. 그래서 제가 그 주유소를 나오면서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세차. 차 내부 세차하고 싶으신 분은 거기 가시면 돼요. 네? 내부까지 다 해주면 되니까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음에 주유소가 많잖아요. 경쟁이에요. 또 여기 오게 하려고. 그 지난번에 한 분은 비용을 아끼느라고 다 사람 줄이고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비용을 줄인 게 아니라 망해버렸어요. 이게 줄일 걸 줄여야지. 중요한 부분을 줄이면 안 되지. 빚을 내서라도 할 건 해야지. 그래야 그게 기업이 크지.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 너무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꾸 줄이고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 진짜 우리가 집을 파서라도 헌금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할 그런 권리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저 권력자라서 내 목줄을 쥐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종노릇 한다는 건 진짜 종이에요. 그건 노예예요. 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요. 그런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 저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아기도 봐주고 시장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차도 태워주고 음식도 해다 주는 등 철저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선의와 사랑에 대해서 꼭 선의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이상하고 성마르고 우리의 사랑을 역이용해서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만나게 해주셨느냐.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면은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안 믿는 배우자를 구원하려면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양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안 믿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구원하려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유를 고집하지 말고 권리를 고집하지 말고 양보하고 맞춰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노릇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나 자신 스스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것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 유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뭐 권투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달리기 100m 같은 단거리 달리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이런 스포츠 문화가 굉장히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잖아요. 프로축구, 프로야구, 뭐 손흥민 하다못해 영국 축구까지 갔다가 우리 밤에 보고 뭐 골프 요새는 또 골프가 막 텔레비전마다 골프를 해가지고 내가 하여튼 골프채도 안 만져봤어요. 골프는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뭐 여기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인지 단거리 선수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단거리 선수인 것 같아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러 달리기 선수 운동선수들이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100m 뛰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금메달 따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골이 내야 될 골인 지점을 딱 바라보고 있다가 딱 하면 어떡합니까? 팍 달리는데 조금의 옆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표를 향해 쫙 달려가잖아요. 예? 면류관을 딸려. 지금은 금메달이지만 바울 시대에는 면류관이죠. 예?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면류관을 타면은 부와 인기와 명예가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딱 그 상을 받으려고 딱 달려간다. 달려간다. 제가 그 100m 뛰는 사람 중에서 뛰다가 옆에 한번 쳐다보는 사람은 우샤인 볼트밖에 못 봤어요. 우샤인 볼트는 90m쯤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참 앞서 있어가지고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은 진짜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팍 들어가는 거죠. 자, 이 100m 단거리 선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상 받기를 위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00m 선수들처럼 자기 목표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야 돼.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 그래야만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부와 명예가 쫓아옵니다. 올림픽에서는 1등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정말 1등밖에 기억 안 해. 2등은 금방 잊어먹어요. 1등 외에는 다 패자야. 이 사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1등만 상을 줍니다. 나머지는 패자예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1등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 모든 사람이 다 1등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채워주십니다. 자,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너희도 달려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제. 자, 여러분, 이스미안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올림픽이 그 당시에. 그러면은 선수들은요, 9개월 전부터 훈련을 받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올림픽 하기 전에는 태릉선수촌에 이제 뭐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입소를 하잖아요. 태릉선수촌에 입소하면은 자기의 그 종목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죠. 훈련을 하는데 개인적인 모든 삶이 여기서는 제한됩니다. 자유가 제한돼요. 뭐 바깥에 나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고 뭐 다 이렇게 선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절제의 삶을 살죠. 뭐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나가서 무슨 뭐 데이트 뭐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철저히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욕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단이에요. 물론 때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이나 뭐 이런 또 부부관계를 뭐 한다거나 이렇게 금욕할 수는 있지만 금욕주의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가도 가야 되고 여행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걸 전혀 하지 마라, 금욕하고 살아라. 그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 운동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 가서 개인의 사생활을 절제하는 거죠. 왜?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뭐 저녁때 나가서 데이트하고 저녁때 나가서 술 먹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 경기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삶이 필요해요. 절제.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절제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아영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도다. 저기 올림픽에 나간 저 선수들은 끝까지 썩을 면 잠깐 있다 없어지 끝까지 하나 얻으려고도 2년 동안 저렇게 절제하는 삶을 사는데 사생활을 우리가 받은 면류관은 썩어 없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걸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냐? 예?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여러분의 사생활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은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세상에 탐닉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아가는데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목표를 향하여 가야 돼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시 달리기 선수와 이번엔 권투 선수까지 나옵니다. 권투 선수. 아까 100m 얘기했잖아요. 목표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딱 달려가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가서 저쪽에 있는 거 쳐다보다 저기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네. 그거 쳐다보다 글로 가면은 꼴등하는 거죠.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로 달려가야 돼. 여기 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는 말은 권투 비유입니다. 권투. 네? 권투 선수가 이 권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점을 봐야죠. 권투 선수는 눈을 감지 않아요. 맞아도. 눈을 감는 선수는 이미 끝난 선수예요. 맞아도 눈 뜨고 맞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내 목표를 봐야죠. 네? 그래서 펀치를 날려야지. 눈 감고 있고 그럼 펀치를 막 이렇게 날리면 허공을 치는 게 허공을 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허공을 막 치면 뚜드러 맞고 지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목표점을 바라보고 에?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공을 날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 헛된 인생, 에?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허공을 날리는 인생, 주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와 다른 저쪽으로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금방 없어질 것이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예배나 잘 드리면 되지. 그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냥 와서 이렇게 교회 한번 나 하나 예배드리러 가라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이 복음의 사명이 분명한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이 목표가 돼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맞춰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삶,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